서울 지역구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벨트입니다. 굉장히 핫한데요. 지난 총선에서 5개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뭐 이를테면 여당 불모지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명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원병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원청,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갑 3명을 단수로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김용남 의장님께서 수원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병 관련해서. 이 갑병정 모두 이 현역이 민주당인 수원벨트에서 일단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뭐 후보나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요. 성패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다 단수 공천을 했죠. 예. 여기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도 어디 한 군데 안 붙였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이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번이 처음 출마예요. 그것도 좀 네, 특이해요. 예.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세 분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짠 사람이 선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직 장관, 물론 3개월짜리 인턴 장관 소리도 듣습니다만, 아니면 대중 인지도가 나오는 교수,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 출신, 이렇게 공천을 하면 여당이 총선 이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60년대, 70년대식 공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직 고위 관료라고 주민들이 아, 이렇게 뭐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 지역에 내려왔네 그러면서 거기 찍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이건 많이들 그렇지 않죠. 아, 지금 이거는 시골에서도 이런 선거는 안 통합니다. 이거는 정말 70년대식 뭐 아무리 최근까지 뒤져봐도 80년대에도 통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공천 방식이에요. 그리고 수원이 5개 선거구인데 5개 선거구 중에 선거 경험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 선거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첫 선거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도 첫 선거 때는 헤맬 수밖에 예, 그때 없거든요. 당선되시지 않았어요? 아, 그때 예. 떨어지고 이제 보궐선거 예. 때 아, 당선이 그렇군요. 됐죠. 예. 근데 전부 처음 출마하는 사람 3명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게 지금 보면 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어요. 5개 선거구에.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금까지는 이미 예비 후보 등록한 후보가 있고요. 수원 갑의 경우에. 그리고 을병은 지금 출마 희망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병에 제가 있던 지역은 이따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예. 그 나머지 을과 무도, 아, 매일 나오실 을. 때마다 일정을 다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예, 예. 좋습니다. TMI. 갑을병은 이제 후보가 있고요. 아, 지금 정하고 무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무가 원래는 정은 지금 이수정 교수가 출마한 지역구인데, 예. 이수정 교수가 오히려 출마한 이후에 출마 전보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깎이고 있는 좀 상황 아닌가 떨어지죠. 싶어요. 예. 이 특히 기존의 본인의 그 인기 요소였던 것을 깎아먹는 발언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명품 백 수소와 관련해서도 말이 매번 좀 바뀌면서 좀 이상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대도시인 수원에 다섯 명의 후보를 다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곧 나머지 두 군데도 후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서영주 부대변인 보실 때 공격을 받는 이제 이 수원벨트 이제 지키셔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들 단수 공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끄는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수는. 이게 수원에 갔다 그러면 누군가는 경험이 있는 좀 인지도가 있는 선거에서 좀한 재선급 출신 정도 하나를 여기에 꽂아놓고 나머지를 신인들이 이끌면서 이렇게 선거를 주도하는 것들이 보통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말씀한 대로 이수정 교수만 인지도가 좀 있고 박문규 장관이나 김현준 김현준. 청장 이분들은요. 그냥 뭐 고위 관료예요. 근데 이런 방식들은 수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원에서는 뭐 김진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은 예. 계속
이 다선들이 민주당에 성장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선거 전략으로 가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수원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낙동강 벨트와 완전히 이 대비되는 쪽입니다. 예. 낙동강 벨트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다선 의원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때 판을 한번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인데 수원은 제가 봐서는 그냥 요식행위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김영남 의원 같은 분을 잃으면서까지 박명구 장관을 꽂았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수원판을 포기한 게 아닌가. 다만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3지대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이 수도권 선거에서는 이 국민의힘보다 3지대 영향력이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지지도가 높다는 어떤 여론을 판단했을 때는 그랬을 때 3지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개인적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수원 단수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좀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한 거라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에서의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위 말하는 3지대, 그 3지대에서 또 빅텐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개혁신당이 누구를 당선시킬 힘은 없는데요. 누구를 떨어뜨릴 힘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뭐 수원뿐만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거의 한 5% 내외로 해서 그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개혁신당이 보수로서 그 인식이 됐을 때, 인식이 됐을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불리하죠. 근데 지금은 역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반윤의 기치를 세게 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표를 지금 잠식하는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또 원내 의원들이 지금 다섯 분이 다 민주당 출신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 이낙연 대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보수를 상징하지만은 보수 정당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계열로 보이면서 이게 야권 잠식표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혁신당 후보들도 열심히 해서 선거비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한 10%, 그 15% 요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표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는 상당히 좀 정권 심판 구도에서는 좀 매우 빨간불이 좀 켜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좀 민주당이 저는 좀 긴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올바른 선거 전략으로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자체 당선은 어렵고 어느 한쪽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변수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 종로구에 여론조사한 게 그 발표가 됐거든요. 뉴스토마토에서 돌려봤던데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를 놓고 천 샘플 이상을 돌렸기 때문에 꽤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국힘 후보와 그 물론 민주당 후보, 국힘 후보 다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있는 국힘의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들을 놓고 돌렸는데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가 10.2%가 나왔어요. 종로요? 종로에서. 종로? 근데 이거는 신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성적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서울 종로에서 8.2%가 나왔어요. 근데 2016년 총선을 보면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3월 넷째 주까지 정당 지지도가 8%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주, 6주 후반까지 후까지 8% 지지율을 보였는데 최종적인 정당 득표율은 26.7%를 찍으면서 비례대표는 2등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종로에서 8.2% 정도를 찍는다는 얘기는 물론 잘해야겠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잘만 이 총선 레이스를 끌고 가면 정당 득표에서 3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 30% 나오면요. 충분히 자력 그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 당선은 안 되고
어느 한쪽을 떨어뜨리는 변수로만 생각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30%론 지금 웅성웅성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희망과 지역구 얘기는 다른 지역구 얘기는 좀 다른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김용남 부장께서는 이제 개혁신당 출발했으니 이런 희망사항과 포부를 얘기하다는 건 맞아요. 또 응원을 드리는 응원도 드리는 입장에서 하지만 또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세력으로 성장하겠다까지는 저희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부분들은 또 현실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 몰라요. 그런데 저는 뭐 비례대표 쪽에서는 일부 들을 말씀이 있는데 지역구 선거를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옛날에 바른정당도 상당히 이미지 좋게 개혁보수 쪽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바른정당도 한 18%까지 나왔다가 당내에서 공약 같은 거 하나 입장을 좀 잘못 내고 삐그덕하면서 그냥 8%, 5%로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그 보수 버전에서 나왔던 그 개혁신당, 그러니까 구개혁신당이죠. 김영남 의원님이 처음 들어가셨던 그 개혁신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바람을 탔더라면은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력으로 해가지고 이기면 오히려 저처럼 나와 있는 이런 보수 정체성을 가지는 분들도 마음껏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안 오니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하고 손을 잡으니 이게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찍어주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 이거 찍으면 민주당 표 가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거 야권 표인데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10% 뭐 8%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